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줄게요. 오늘은 이기 잘하는 자기들 점심을 나눠줄 소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여기 내 점심 도시락이 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빵 5개가 물구리 2마리 한다. 예수 있는 말씀 듣다 보면 배고플 테니 친구들아 나눠 먹어라. 소녀는 신이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소녀뿐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신나드는 친구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정도로 그는 밤 예수님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반대 사람들은 비춰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방탄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배가 고플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너희들로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아 어른만 세어도 5천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왔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밥을 줄까요? 기는 곤봉에 빠졌어요. 소녀는 예수님이 배가 뭔지 배고플 것 같았어요. 소녀는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직접 가져가 주셨어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고 싶었어요. 소년이 말했어요. 제가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소년은 도시락 예수님께 들었어요. 소년은 작은 도시락을 드린 것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점심 도시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빵과 안개가 됐어요. 그 다음 빵 5개가 물고기 2마리 손이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떼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먹고 배가 불렸어요. 남은 조각은 모았더니 12마리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 소녀가 친구들을 빙그레 웃으시며 바라보셨어요. 점심 도시락 주셔서 고맙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녀는 자기의 도시락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멋지게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너무나 웃기게 보셨어요. 소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근처에 앉아 빵이 물고기가 먹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마가복음 6장. 물고기 2마리가 5개의 빵으로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배를 타고 혼수를 건너편에 먼저 가이스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가는 동안 예수님의 사람들을 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산을 갔어요. 예수는 제자들을 배를 탔어요. 호수 건너편에 매다 가라고 해요. 물고기 2마리가 빵 5개를 가지고 5천명이 넘는 수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하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곧 밤이 되었어요. 사람이 거지르기 시작했어요. 호수 물결 아래 위로 심하게 파도쳤어요. 호수 건너편에 밤새였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열심히 숨은 노을을 쳤어요. 그 노을은 저에게 앞으로 갈 수 없었어요. 파도가 계속 치자 제자들은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모두 저 할아버지가 가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너를 저 앞으로 갈 수 없어요. 파도가 계속 치자 제자들이 힘 약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두 적적이 멈췄어요. 저것 좀 봐. 제자들이 무서웠어요. 물 위로 뭔가 걸어오고 있어. 유령이다!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나야, 건들지 마. 물 위를 걸어왔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입니다. 제자들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는 배로 오르시다. 바다는 제자들을 더 크게 눌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 계셨어요. 안심이 되었어요. 괜찮으실 수 있을까? 제자들과 몰랐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하실 수 있지.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을 제자들은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 동생만 데리고 높이 높이 올라가셨어요. 웬 우리 여기 있는 거야? 한 제자가 제자들을 물었어요. 우린 잘 모르겠네.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지?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은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웃는 하늘에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자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천막이라고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은 곧 모세, 곧 엘리야가 그렇게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 사람 위를 덮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아들이다. 구름 속에 누가 와 있어요. 그 말을 들어라. 그는 하나님 목소리였어요. 제자들은 소리를 듣고 무서웠어요. 예수님은 얼굴이 땅거리고 엎드렸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거기는 예수님 밖에서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뒤잡혔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